출발! 싱어송라이터. 저는 이제 작사, 작곡도 하고 노래도 부르는 싱어송라이터 하고요. 오늘 제가 이제 한 1년 반 정도 이렇게 작업해가지고 준비한 노래를 한강에 오신 분들에게 노래 한번 들려드리는데, 제가 100분을 해가지고 만약에 절반 이상 못 넘으면 그냥 발매를 하지 않는 걸로, 그만큼 여러분들의 노래에 대한 안목 직접 한번 들어보는 걸로 제가 들고 나와가지고 저의 노래를 한번 직접 들어보시고 한번 냉정하게 평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실용음악과 준비하고 있어요. 실용음악과를 준비하고 있어 지금? 네, 그 입시 준비. 혹시 보컬적으로? 네. 이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자,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드릴 노래를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가 촛불. 촛불 든 마음으로 다 하나가 되자라는 그런 의미의 노래입니다.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우리 사나이 기대그로 오늘을 산다. 포탄의 불바다를 무릅쓰고서 고향 땅 부모 형제 평화를 위해 전우여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 멸공의 횃불 아래 목숨을 건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세 분의 냉정한 평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노래 발매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나, 둘, 셋.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어떤 부분이 좀 괜찮았나요? 약간 되게 슬픈데 또 애절한 느낌? 슬픈데 애절한 그런 느낌이고. 이게 그 감정이 잘 전달된 것 같아요. 아, 그런 감정이 잘 전달이 되었다. 확실히 감정에서 뭔가 애절함이 느껴졌나요? 네. 해야 된다. 해야 된다. 끄듬 처리가 좋았다. 방금 제가 부른 노래의 정체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가 부른 노래는요, 대한민국 군가입니다. 진짜요? 대한민국 군가 멸공의 횃불이었습니다. 처음 알았어. 그러니까 모르셨죠? 네. 참고로 원래 이제 군가인데, 원래 군가는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우리 이런 건데, 제가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는 우리 사나이 기백으로, 원래는 사나이 기백으로 오늘을 산다 이런 건데, 제가 오늘을 산다 포탄. 갑자기 노래에서 포탄이 나오는 게 이상하잖아 여러분들. 군가 느낌 전혀 안 났죠? 네. 그렇죠. 놀랍게도. 아니, 그냥 기존 발라드인 줄 알았나요? 네. 아니, 들으면서 조금 뭔가 이상하긴 했는데. 근데 뭔가 이상하다고 말하기 조금 그래가지고.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게 많아가지고. 말을 하려다가. 아, 그래요? 저 보시면서 한번. 오케이. 우리 친구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